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예.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.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요? 근데 대통령이 된다 해서 네. 크게 변할 게 있을까요? 관심 없어 나는요. 누가 되든 어차피 골만 터졌잖아요. 그쵸. 해먹을 거 다 해먹었잖아요. 거기서 거기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. 제가 보기엔 누가 될 것 같아요? 선생님 느낌상 내가 이름을 잘 몰라요. 네. 근데 1번이 기호 1번이냐 2번이냐 그렇게 보면 1번 확률이 많아요. 1번? 응. 1번이 누구예요? 이재명 씨 아닌가? 그분이 초반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제목은 되고 된다 하거든요. 근데 그분도 골치 아플 텐데 안 하시는 게 나을 텐데. 아 그래요? 일단 선생님 봤을 때 네. 기호 1번이다? 네. 알겠어요. 한번 가볼게요. 네. 네 그래요.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누가 될지 정말 기대돼요. 왜 기대가 되냐면 그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난 그게 걱정이라. 난 숙제. 네. 우리가 무당판사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예? 어떤 거요? 무당에서 예. 나왔으면 좋겠어요. 무당 쪽에서? 예. 왜 옛날에는 나라꾼 많이 했거든요. 네. 근데 한 10년 전부터 나라꾼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누가 해먹 누가 되던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그리고 우리나라 습관이 왜 거지근성들이 많다 그러죠. 네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지금은 머리가 너무 발달되어 있죠. 옛날에는 주먹구기로 무조건 두드려 패고 하지만 하면 되는 거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썩을 대로 썩었고 골물 대로 골맞는데 뭐가 밑받침이 있어야 일어날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분이 해도 안 돼. 저분이 해도 안 돼. 그냥 사장님이 나가세요. 내가 아무튼